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오랜만에 이번 영상에서는 패트릭 모어가 알려주는 등근육 벌크업을 위한 최고의 등운동 루틴과 그가 사용하는 팁들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이즈 증량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중량 로우 동작들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우선 첫 번째 종목은 랫풀다운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등근육 펌핑을 중심으로 중량을 점차 올려가며 진행해주는데 이미 충분히 넓은 등근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의 너비감 발달을 위해서라기보다 광배를 중심으로 등근육 전체를 늘려주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일정한 템포를 사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할 때 등근육의 디테일 발달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 둘러보면 몸이 좋은 사람들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충분한 고중량을 사용하지만 꼭 근육이 작은 사람들이 자세는 저리가라 하며 몸 좋은 사람들보다 중량만 더 무겁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중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량 이전에 앞서 올바른 자세와 템포를 유지하며 얼마나 강력한 자극을 전달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각각의 동작의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고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두 번째 종목은 맥그립 사용한 3 케이블 로우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그립에 비해서 자극이 남다르다고 한데요. 자극이 매우 좋은 그립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하는 그립이라고 합니다. 역시 일정한 템포를 유지하면서 진행해주는데 수축은 폭발적으로 강력하게 당겨주었다면 이완은 충분한 컨트롤을 유지하며 늘려준다고 합니다. 각 종목별 세트 수는 4에서 5세트를 진행해주고 몇 세트의 경우 충분한 웜업을 위해서 20회 정도 반복 가능한 중량으로 시작해서 세트를 진행해감에 따라 점차 중량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세트를 진행해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공복 상태 운동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패트릭의 경우 하루 전체에 걸쳐 여러 개 식사를 충분히 섭취해준 뒤 저녁 시간대에 운동을 진행해주는 것이 보다 더 높은 수행 능력과 펌핑을 유지하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를 더 추천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티밥 로우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올드스쿨 보디빌더들이 즐겨 사용하던 종목이죠. 굉장히 중량감 있는 진행이 가능한 종목들 중 하나로 고중량을 사용하여 동작을 진행해주면서 전체적으로 후면 사슬의 두께감을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종목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 흘리는 땀만 보더라도 운동 의 강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확실히 근육이 양이 큰 만큼 대사량도 많다 보니 땀을 흘리는 양도 장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크로스핏 케이블 풀다운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진짜 가만히 보고 있자니 가슴 운동하는 날 저렇게 땀 흘리고 벤치 안 닦고 그냥 가면 엄청난 민폐이지만 붙잡고 닦고 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서운 근육질 몸매이죠. 다섯 번째 종목은 스미트 머신을 사용한 벤토버 로우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발 궤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등근육의 최대 수축에 집중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하네요. 최대한 많은 등근육 섬유 활성화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량을 사용하여 최대한 상체를 숙인 상태로 고반복 마무리해준다고 합니다. 이때도 역시 빠른 수축과 느린 이완의 템포를 유지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네요. 구독자분들도 이번 영상에서 나온 루틴을 참고하셔서 등운동 루틴에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등운동하면서 사용할 스트랩이 필요하신 분들은 피플렉스에서 나온 최고급 알칸타라 스트랩을 추천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 혹은 댓글란의 링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